그다음에 하이바 견착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하이바는 가장 기본적이고 어깨 가동 범위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스쿼트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가장 애매한 운동이 하이바예요. 근데 하이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뭐 가동 범위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역도 운동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돼서 그래요. 근데 대퇴사두를 대퇴사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느냐? 아니고요. 대퇴이두를 완벽하게 공략하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바 스쿼트를 그렇게 지향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하이바 스쿼트 하시는 분. 원래 하던 대로. 자, 지금 손바닥에 들어가서 이 무게가 바로 팔꿈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살짝, 그렇죠. 그렇죠. 팔꿈치를 살려서, 팔꿈치를 안 살리면 언더로 들어가죠. 그렇죠. 네, 팔꿈치를 살려가지고 좋아요. 지금 무게가 손바닥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등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왔다 올라와 보세요. 굿! 다시 세 개만 더요. 좋아요. 두 개 더. 팔꿈치 살려야 돼요. 계속. 그렇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견착법을 미리 배우시고 교정을 받으셔야만 나중에 통증이 없이 스쿼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스쿼트 종류에 따라 장단점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점, 프론트 스쿼트부터 말씀드리면 대퇴사두만 거의 먹어요. 코어 쪽 쓰고요. 상체가 굉장히 잘 발달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능적, 축구선수 하시는 분들 몸싸움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하죠? 앞쪽으로 하죠? 운동선수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운동이고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역도 운동에 클린 들어갔을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스쿼트죠. 그러한 기록 향상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하이바 스쿼트는 편해요. 프론트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발목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은 거의 못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서야 되는데 이게 뒤로 가버리니까 주저앉게 돼요. 하이바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많이 칠 수 있을 뿐더러 왜냐면 균형이 잘 맞으니까 무게가 바로 발바닥 중앙에 오잖아요. 그렇죠. 하이바는 대중적인 거예요. 가동 범위가 별로 안 나와도 무게 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퇴사두이두 골고루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로우바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앞태가 이뻐야 좋아요. 뒤태가 이뻐야 좋아요. 그래서 뒤태 하시는 게 로우바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되게 하이바 하시잖아요. 하이바 하시면서도 또 뒤태 좋아한다고 엉덩이 이렇게 빼고 하세요. 그렇죠? 굉장히 잘못된 자세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시려면 로우바로 잡으시고 아사리는 뒤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남성분들한테는 그놈의 3대 있죠. 무게 가장 많이 칠 수 있는 스쿼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와 효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드리프트 못하시는 분들이나 데드리프트 무게로 올리기 좋은 운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프론스카는 앞쪽, 로바는 뒤쪽, 하이바는 반반. ATG 풀스쿼트를 얘기하는데 와 저 새끼 해프스쿼트하네. 저거 스쿼트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풀스쿼트이 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풀스쿼트이 나오는 가동 범위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리 찢기가 90도밖에 안 돼요. 그럼 요가 선생님 와가지고 아 저건 너무 다리 찢는 것도 아니야. 저거 유연성 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비하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꾸준히 해왔고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풀스쿼트 지향해라. 해라. 굉장히 잘못된 거죠. 허리 다쳐라 이래 얘기예요. 자기만의 가동 범위가 나오시는 데까지 해야 돼요. 버딩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갑자기 엉덩이 푹 꺼지는 부분이 있어요. 푹 꺼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 푹 꺼지는 부분을 조금만 반복해보면 요추가 굉장히 아프신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게까지 들어가 보세요. 지쳐보세요. 뚝 하고 부상을 당한 거죠. 뭐 우사인 볼트나 달리기 선수들 풀스쿼트 해야겠네 그러면? 만약 풀스쿼트 최고라면? 아니에요. 활성화되는 근육도 달라요. 달리기 할 때 저희가 무릎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하프잖아요. 그렇죠? 이걸 풀스쿼트 하려면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근데 누가 달리기를 이렇게 올립니까? 그래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해프만 해도 상관없어. 근데 역도하는 사람들이 해프하면 돼요? 안 되죠? 무게 엄청 들어 나중에 풀스쿼트로 잡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목적에 따라서 풀스쿼트 하느냐 해프스쿼트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게다가 자기만의 가동 범위 하시면 돼요.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